관람객은 찻자리 주인이 정성껏 마련한 차를 음미하며 여유를 만끽하고 다양한 차를 이용한 요리에는 재료 하나까지 요리사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우리 아홉째 여기 한약재를 분말로 해서 잡살 가루로 해서 전병을 구운 건데 비장이 튼튼해져서 위를 보호해서 이제 식욕이 증가돼서 아주 건강한 그런 음식이고. 도심공원에서 열린 다향축전에선 그윽한 가을의 정취가 차의 향기로 묻어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진짜 후회 없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전통차로 말차는 대부분 외국 차가 많은데 우리 차로 갖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태워주셔가지고 너무 감명 깊게 잘 먹었습니다. 세종 실록지리지에 차 생산지로 기록될 만큼 오랜 역사가 있는 창원 마산. 그동안 고증과 한중 심포지엄을 통해 차 문화의 가치를 조명해온 다향축전은 올해 문화 관광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차의 문화, 그리고 하동의 차 산업, 그리고 김해의 차 도자기 등을 엮은다면 우리의 새로운 하나의 경남의 문화 관광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봅니다. 세계 1위의 차 생산 소비국이지만 정작 함께 즐길 수 있는 차 축제가 없는 중국. 관광업계도 기존 축제와 상권 기반의 쇼핑 등이 연계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특별한 축제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관광 코스로 될 수 있습니다. 어시장하고 이 차 문화 축제도 참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먹는 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서.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 중심 축제가 소규모 지역 축제로 열리고 있어 이를 발굴하고 상품화하는 체계적 관리가 관건입니다. 국제적인 그 지역 축제화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회를 맞는 다향축전. 창원의 차 향기가 관광 콘텐츠로 중국을 매료시킬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송국희입니다.